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호흡기내과에서 폐암을 전공하고 있는 최주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모든 암 환자에서 특히 뼈에 전이가 있는 환자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사실 코로나에 걸린 지 지금 한 달여밖에 안 돼서 방송 도중에 녹화 도중에 기침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오늘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다른 발표와 좀 차별점을 둔 건, 이 발표가 그 환자 여러분,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많이 듣는다고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그리고 저희가 제한된 외래 시간에서 진료를 보다 보니까 평상시에 설명해 드리고 싶었지만 못했던 부분들 또는 환자분들께서, 보호자분들께서 많이 질문하시는 거를 주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목차라고 한다면 실제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볼때 물었던 질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얼마나 실제 골전이가 많을지, 그리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뼈에 전이가 있을 때는 어떠한 검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검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왜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해요? 라고 여쭤보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뼈 전이가 있을 때 수술은 왜 하는지, 방사선 치료는 왜 하는지,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왜 나는 차이가 없는지, 그리고 통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저희가 주로 이제 암 환자에서 골전이가 있을 때는 마약성 진통제를 핵심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요거 먹을 때는 어떠한 주의점이 있을지, 그리고 저희 환자분들에게 골다공증 검사도 해드리고 치료도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왜 해야 되는지 암 환자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하신 거는 실제 암을 진단받았을 때 얼마나 실제 뼈전이, 골전이가 많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나라는 특히 보험 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모든 환자들이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요 데이터에 입력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논문이 2002년부터 2013년에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새롭게 처음으로 암을 진단받은 2만여 명의 환자들의 자료를 모은 논문인데요. 이 환자들을 봤을 때 진단 초창기에 한 2천 명 정도, 그러니까 한 8.6% 정도가 진단 당시에 골전이를 보였고요. 그걸 이제 순위별로 막인다고 한다면, 유방암 환자에서는 한 18%가 처음부터, 그리고 전립선암에서는 17%가 처음부터, 폐암 환자에서는 13%가 처음부터 골전이가 진단된 상태로 나와서 이 유방암, 그리고 전립선암, 그리고 폐암 환자분들이 골전이가 가장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궁금하신 건, 만약에 골전이가 있다면 어떤 증상이 실제 나타날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골전이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 중에 가장 큰 문제는 통증, 아픔입니다. 이 아프게 되면은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못 움직이고, 그리고 거동도 불편해지고, 그리고 이제 삶의 질도 저하되고, 이러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왼쪽 논문을 보면은 이 암이라는 거는 특히 골전이가 있을 때는 빠르게 암세포가 자라나지만 부실공사 같은 거기 때문에 빠르게 자라난 그 부분이 흔들리게 되고 부러지게 되고 심하면 이렇게 골절이 있을 수 있는데, 요 왼쪽 논문을 기본으로 봤을 때 진단받은 한 1,800명의 환자들 중에서 결국에 이제 병적 골절이 나타나는 환자는 한 10%, 그러니까 10명 중한 명은 골전이가 있으면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지거나 할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경 손상이라고 해서 골전이가 있는 위치가 신경절 주변에 있거나 아니면 부러지면서 신경을 눌렀거나 이렇게 신경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통증도 있을 수 있지만 마비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척추 부분에 이렇게 골전이가 있을 때에는 하지나 상지 쪽에 장애가 올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한3%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뼈가 골전이가 있을 경우에 조금씩 녹는 경우가 있어서 뼈가 결국에는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혈중 칼슘 농도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전이가 있을 때는 아플 수 있고 관리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부러질 수도 있고, 그리고 때때로 신경을 누르기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골전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처음에 골전이가 진짜 있는지를 확인하고 진단하려는 검사 두 가지가 있겠고요. 그리고 진짜 골전이가 있을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될지, 방사선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지켜봐도 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MRI를 찍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골전이의 양상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인데요. 뼈에 전이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보다시피 뼈가 점점 커지는, 그러니까 암세포가 붙어서 그 골전이가 있는 부분이 커지는 골 형성 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전이가 있을 경우에는 이 암세포가 뼈를 파고 들어가는, 그래서 뼈의 일부를 녹아내리게 하는 골융해성 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뼈 스캔, 본 스캔이라는 거는 이골 형성 전이를 보는데 특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PET-CT의 경우에는 골 융해성 전이를 보는데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확인하는 데 있어서 뼈 스캔도 찍어봐야 되고, 그리고 PET-CT도 찍어야 돼서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이가 확인됐다고 해서 이제 어떠한 치료를 할지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 MRI를 찍어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확인이 됐다고 해도 골전이의 경우에는 그골 주변에 있는 근육, 인대, 그런 구조물들의 그러한 침범 유무에 따라 수술하기도 하고 방사선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뼈 스캔이나 PET-CT에서는 근육이나 신경이나 그런 인대 같은 것들이 자세히 보이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MRI를 찍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초창기 진단을 받을 때 지금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여러 검사를 해야 돼서 굉장히 힘들어하시지만 이런 검사들이 필요한 거는 이렇게 확인한 후에 최종적으로 치료까지 결정이 돼야 돼서 이러한 검사들을 다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 논문의 경우에는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78명의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 PET-CT와 뼈 스캔을 찍었을 때 얼마나 그 확인하는 률이 다른가를 본 논문인데요. 이 78명 중에 2명의 경우에는 PET-CT에서는 뼈 전이가 없게 나왔지만 뼈 스캔에서만 골전이가 확인이 되었고, 이 78명 중에 1명의 경우에는 PET-CT에서 골전이 확인이 되었는데 뼈 스캔에서는 골전이가 없는 것으로 나와서 이렇게 PET-CT와 뼈 스캔의 원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검사에서만 뼈 골전이가 확인될 수 있어서 이두 가지 검사가 다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골전이, 뼈전이가 확인이 되면 이제 어떻게 치료를 들어갈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골전이의 치료라고 한다면 이렇게 수술 또는 방사선, 그리고 당연히 골전이도 항암 치료로 치료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통증이 많기 때문에 통증 관리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추가적인 골절 등을 예방하기 위한 골다공증의 조절, 이렇게 골전이의 치료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물어보시죠. 항암 치료도 하고 다른 치료도 하는데 나 약도 먹고 주사도 맞는데 수술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수술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모든 치료 중에서 가장 빠르게 통증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통증을 제일 빠르게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고요. 2차적인 목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전이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부실공사기 때문에 뼈가 부러지고 무너질 수 있어서 이런 것을 예방하는, 안정화를 유지하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골전이가 있으면 통증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게 지탱하기 힘들어서 환자분들이 걷는 거를 좀 두려워하거나 움직이는 거를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기능의 회복을 위해서도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일부암이긴 하지만 신장암의 경우에는 그 뼈전이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기대어명이 조금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일부암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예방적 수술을 하는데 이 예방적 수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골절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 가벼운 외상으로도 때때로 이 가벼운 외상이라고 하면 부딪히는 거 이외에 심한 경우에는 뭐 기침이나 재채기로도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가벼운 외상으로도 생길 수 있는 골절을 피하기 위해 진행하고요. 그 수술을 하는 이유는 아니 수술하는 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체중을 지지하는 뼈, 저희가 섰을 때 저희의 몸무게가 지탱되는, 예를 들어서 척추뼈, 그리고 골반, 그리고 하지, 다리뼈, 이런 곳에 침범이 있을 때 고려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침범 범위가 넓은 경우에도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 표의 경우에는 정형외과 이제 논문에서 이제 나오는 표들인데, 수술을 결정하는 게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통증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어떠한 양상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그 크기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요거를 합산해서 수술을 결정하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그 안에 이렇게 튼튼하게 지탱할 수 있는 이런 핀을, 큰 핀들을 넣어놓게 됩니다. 수술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 환자들은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이 방사선 치료도 마찬가지로 제일 큰 목적은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환자의 한약 60%에서 80% 정도가 통증 호전의 효과를 볼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적인 방사선을 통해서 암의 성장을 억제하고 작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 앞에 말씀드린 수술과 달리 이 방사선만으로는 이 뼈가 부러지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뼈가 부러지는 걸 위험도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수술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는 수술을 해야 하긴 하지만 전신 컨디션이 너무 나빠서 수술할 수 없는 경우. 두 번째로는 수술한 이후에 완벽하게 종양 조직을 수술만으로는 제거하지 못한 경우. 세 번째는 수술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적극적으로 통증을 조절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뼈에 골절이 있을 때 주로 방사선을 10회, 그러니까 10일 정도, 하루에 한 번씩 와서 10일 정도 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와서 여쭤보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저는 아픈 것도 비슷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방사선 치료에 효과가 나타나는 원리는 방사선이 뼈에 가해졌을 때그 크기를 줄이기도 하지만 이 방사선이 뼈에 가해진 부분이 다시 정상 뼈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정상 뼈 조직이 다시 튼튼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일반적인 논문이나 연구에 따르면 이 튼튼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3개월 정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두 번이나 한 10번 정도 했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방사선 하고 나서 한달 뒤부터 3개월 때까지 차츰차츰 더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다학제에서 수술이나 방사선을 같이 고민하기도 하지만 주로 저는 이 약물이나 항암 치료를 주로 하는 의사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저희가 통증을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릴 거고 우리나라의 많은 교수님들께서 이 권고안을 만들어서 암성 통증을 어떻게 이제 개선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 가이드라인의 가장 첫 부분에 일반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오해가 있고 이것부터 개선을 해야지 통증 조절을 하는데 이제 올바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드려서 저도 이제 외래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좀 잘못된 점을 먼저 짚고 가기 위해서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잘못된 점이 첫 번째, 통증이 있으면 질병이 악화된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고요. 이것도 잘못된 내용이고 두 번째, 이 진통제를 먹으면 중독되기 쉽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요. 세 번째, 처음 진단받을 때부터 진통제를 사용하면 나중에 쓸 약이 없기 때문에 처음엔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통증은 가능하면 정신력으로 참고 견뎌야지 절대 이렇게 막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고요. 다섯 번째, 진통제가 몸에 정말 해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섯 번째, 이제 외래 시간에 통증 어디 아프다고 얘기하면 의사가 암 치료에 집중을 못 하니까 외래 때는 참아야 된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거를 먼저 하나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통증이 있다는 것은 질병이 악화됨을 의미한다. 통증의 그 강도는 암의 진행 정도와 전혀 비례하지 않습니다. 암 치료를 받다 보면은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방사선을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에 의해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치료를 받다 보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암과 전혀 관련 없이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환자분들께서 아프면 아, 난 이제 정말 끝났어. 이제 모든 치료가 의미가 없어. 이제 포기할래.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통증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조절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질병이 악화된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통증 때문에 치료에 있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얘기하시는 게 특히 저희가 진통제를 처방해드리면 이제 약국에서 약사 선생님들께서 마약성 진통제에 대해서 정말 길게 설명을 잘 해주시긴 하는데 이 마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쓰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암 환자가 아닌 정상인이 당연히 마약성 진통제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내성도 생기고 당연히 중독도 되고 신체적 의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통증이 있는 암 환자에게 마약 중독은 아주 드문 일이고요. 실제 연구 논문에서 봤을 때는 통증이 있는 암 환자에서 만 명에게 사용했을 때한명 정도 중독이 되거나 이런 의존이 생기기 때문에 암 환자의 경우에는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통제를 사용하면 이제 몸에 해롭다. 그렇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부작용도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고 또 굉장히 쉽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제일 처음에 제가 얘기해 드린 것처럼 통증이 조절되지 않으면 움직임이 제한되고 움직임이 제한되면 근육도 빠지고 기력도 저하되고 그러면은 식사량도 줄어들고 그러면 결국에는 예후의 악영향, 그러니까 근육이 빠지고 컨디션이 떨어지면 쓸수 있는 약도 못 쓰게 되고 또 약의 다른 항암제나 이런 약들의 부작용이 많아져서 전신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통증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잘 먹고 잘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치료에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단 당시부터 진통제를 사용하면
나중에 쓸 약이 없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일반 약과 달리 마약성 진통제는 천정 효과. 무슨 뜻이냐면은 처음에 10 용량으로 사용했을 때 10과 같은 용량을 써서는 점점 이게 그 효과가 떨어져서 나중은 20, 30, 50 이렇게 써야 된다. 이거를 천정 효과라고 하는데 그런 제한된 효과가 마약성 진통제는 없기 때문에 통증 조절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용량을 증량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용량의 증량이 마약 중독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이렇게 통증을 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통증은 무조건 참아야 돼. 이건 정신력이야. 막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은 참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조절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절되지 않는 통증은 치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조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통증이란 게 특히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곳에 겪어보지 못했던 양상이 겪어보지 못했던 강도의 통증 또는 한밤중에서 갑작스럽게 잠에서 갑작스럽게 깰 정도의 통증은 저희가 치료를 하는데 새로운 이렇게 근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통증이란 거는 언제나 원인을 재평가하고 이로 인해서 다른 치료도 고려해보지 않을까 이러한 그 치료의 근거이자 단서이기 때문에 외래 볼때 적극적으로 의료진에게 어디가 아프다, 어떻게 아프다를 열심히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통증 조절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진통제는 투여 경로가 이게 피부에 붙이는 것도 있고 먹는 것도 있는데 가능하면 경구를 우선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 강도의 어느 단계에서나 그리고 어느 때에나 마약성 진통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진통제 중에서 서방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량씩 천천히 몸에서 분비된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 서방형 진통제를 주기적으로 투여하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생기는 돌발 통증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효과가 나오는 속효성 진통제를 처방해서 복용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통증을 조절해주는 지속성 진통제와 그리고 갑작스러운 통증에 대비할 수 있는 속효성 진통제의 조합으로 통증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식전에 먹어야 되나요? 식후에 먹어야 되나요? 식간에 먹어야 되나요? 이런 말씀 많이 여쭤보시는데 이 서방형 진통제나 이 마약성 진통제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똑같은 시간에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환자분들께서 나는 뭐 오후 1시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나는 뭐 자기 전에 편한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눈 뜨자마자 편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가장 규칙적으로 까먹지 않고 똑같은 시간에 먹을 수 있는 시간에 먹는 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이 약의 혈중 농도를 유지해야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가장 규칙적으로 쉽게 생각해서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가 잘 되다 보면은 통증이 줄어들기 마련이고 그러면 이제 자의로 혼자 집에서 진통제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갑자기 또 통증이 악화되면서 문제가 될수 있어서 반드시 줄이거나 중단하기 전에는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통증이라는 걸 평가할 때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외래에서 많이 그림으로 보여드리는데요. 이 숫자로 봤을 때는 0점이 전혀 통증이 없는 거고, 그리고 10점이 이제 못 참을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숫자를 모르시는 정말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표정으로, 요런 표정 정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통증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통증이라는 게 항상 일정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분이 5점이라는 통증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있다고 한다면은, 간헐적으로 8, 9점에 해당하는 이런 돌발성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속되는 통증을 가려줄 수 있는 지속성 약물이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돌발할 수 있는 돌발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속효성 약을 같이 조합해서 해야 되고 이 돌발 통증의 경우에는 많은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기분이 들거나 이런 찜찜한 일이 있을 때 또는 이런 자세나 그런 상황에서 자주 유발된다는 거를 이제 겪어보시면 알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미리 예방적으로 먹으면 조절이 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약제를 한두 개씩 말씀드릴 텐데 제가 이들 회사랑은 이게 관계는 없고요. 그냥 제가 이제 드실 때좀더 도움이 되라라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먹어야 되는 약 중에 특히 경구 형태, 입에서 삼키는 경구 형태 중에 많이 쓰이는 게뭐 타진, 전이스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약들과 달리 이런 타진, 전이스타 같은 약들은 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먹기 쉬우시라고 이렇게 숫자가 5, 10, 20, 30 이렇게 40 뒷면에 적혀 있기도 하고
색깔이 다르게 일부러 회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실 때 항상 색깔이나 그리고 용량, 숫자를 보면서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약들은 특별한 제재로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녹아서 나오는 제재이기 때문에 물과 함께 그냥 삼켜야지 절대 분할하거나 씹으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실제 치료를 하다가 폐진을 돌때 이제 환자분이 컨디션이 떨어지고 기력이 떨어지니까 잘 삼키지 못해서 외래에서 보호자분이 임의로 이제 약을 갈아서 가루약으로 만들어서 복용하는 경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이 서방용 제제를 가루약으로 이렇게 쪼개거나 이렇게 만들어서 먹을 경우에는 급격하게 이 마약성 진통제의 혈중농도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고요. 오히려 그렇게 급격히 올라간 다음에 급격히 또 떨어지기 때문에 더 오랜 기간 효과를 볼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통증도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방용 제제는 반드시 천천히 효과가 방출되는 정제약이기 때문에 가루로 만들거나 절대 분할하거나 반으로 쪼개거나 씹으면 안 되고요. 그냥 물로 함께 삼켜야 되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규칙적인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때에 따라서 환자분들 컨디션이 저하되다 보면은 이 삼키는 것조차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듀르제식이라는 패치가 있는데 이거는 피부에 부착하는 제제가 되겠고요. 이렇게 흉부, 전방 앞쪽이나 또는 팔, 이런 어깨 주변부에 붙이게 되는데 하는 방법은 뒷면에 비닐을 떼어내고 가슴이나 팔에 부착하는데 앞에 약들은 대부분 12시간마다 하루에 두번 정도 먹게 되는데 이 약의 경우에는 3일, 물론 이 제제 말고 5일에 한 번씩 먹는 약들도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3일이나 5일 이런 식의 장기간 사용하는 양분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중요한 게이 붙이는 부분을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완전히 건조시켜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더 깨끗이 씻기 위해서 비누나 오일이나 로션, 알코올 같은 걸로 씻게 된다면은 오히려 이 지질 성분이 이 약물을 흡수하는데 장애를 일으키고 더 빨리 흡수시키거나 더 천천히 흡수시킬 수 있는 문제를 일으켜서 균등하게 이게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물로만 깨끗이 씻고 완전히 건조를 시키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부착시킬 때한 30초간 단단히 눌러주셔야 되고 특히 이 가장자리가 잘 벌어지거나 이렇게 들리게 되는데 그러면 들린 부분만큼 이 약이 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또 진통 효과가 잘 붙인 날은 굉장히 효과가 좋고 안 붙인 날은 또 효과가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특히 가장자리 쪽을 주의해서 잘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이렇게 흉부에 붙였으면 3일 뒤에는 다른 쪽 흉부이거나 다른 쪽 팔에 붙이는 등 다른 위치에 바꿔가면서 3일마다 붙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를 붙이시더라도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목욕이나 샤워가 가능하기 때문에 씻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지속성 약물도 있지만 이렇게 속효성 빠르게 되는 약물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속효성 약물 중에는 경구 먹는 것도 있고요. 설화라고 해서 요혀 밑에 넣으면 기포가 생기면서 뽀글뽀글 기포가 생기면서 체내 흡수가 되는 약도 있는데 어느 게 낫다라기보다는 어떻게 선택하냐가 더 중요한 약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삼키는 약이기 때문에 연하장애 그리고 삼키는 걸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이 속효성 약물 중에 경구진통제보다 설화진통제를 쓰시는 게 좋고요. 근데 때때로 이 항암 치료의 주된 부작용이 점막염이기 때문에 구내염이나 이누염이 계신 분들이 있어서 구내염이나 이누염이 있을 경우에는 이 설화진통제는 흡수하는 과정 속에서 자극을 줄수 있어서 환자분들이 또 통증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내염이나 이누염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설화진통제보다는 삼키는 걸 사용하는 등 얘가 낫다가 아니고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서 골라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얘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먹은 다음에 30분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고 4시간 정도. 그러니까 조금 얘에 비해서 효과 나타나는 시간은 좀더 길지만 지속 시간은 오히려 더 길고요. 얘의 경우에는 더 빨리 10에서 15분 만에 효과가 나타나지만 2시간 정도 얘보다 한 2분의 1 정도로 좀 작게 그래서 선택사항으로 이렇게 조절하는 것이지 뭐 얘가 좋다 얘가 좋다라고 나누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펜토라나 엡스트랄도 환자분들이 조금 더 구별하기 쉬우시라고 이렇게 모양을 달리해서 나오는 제재들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먹을 때 생기는 부작용, 그리고 어떠한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이런 마약성 진통제는 변비를 유발하고요. 이런 변비의 경우에는 생긴 다음에 대처를 하면은 이 조절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할 때 이런 변비약을 같이 처음부터 예방적으로 먹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없더라도 어느 정도 설사만 생기지 않는다면은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물론 적절한 식이, 그리고 물, 채소, 과일, 그리고 적절한 신체 활동이 변비를 조절하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에게 이 약을 줬을 때 초창기에 약을 잘못 드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지럽고 울렁거리고 구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작용의 경우에는 용량을 조절하면 쉽게 조절이 되고요. 특히 초창기만 이렇고 1, 2일만 이렇고 먹다 보면 금방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의료진과 상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하루 이틀 정도는 심하지 않다면 견뎌보시면 쉽게 조절이 되는 것으로 알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빨갛게 표시해 놓은 얘가 정말 가장 중요한 건데요. 마약성 진통제의 경우에는 주로 중추를 억눌러서 통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중추가 억눌리는 과정 속에서 호흡수도 같이 떨어질 수 있고요. 특히 1분을 기준으로 해서 10회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 이때는 바로 약을 중단하고 의료진에게 연락을 해서 외래나 응급실에 방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언제까지 어디에서나 약을 갑자기 중단하거나 줄이면 안 되는데 단 이렇게 호흡수가 저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바로 끊으시고 빨리 병원에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약이 마약성 진통제가 조금 졸릴 수 있어서 운전이나 기계 조작 같이 조금 위험한 작업은 줄이거나 피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약과 유사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진정제, 특히 수면제 같은 거를 복용할 때는 반드시 주치의에게 또는 교수진에게 물어보고 이 약을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고 추가를 하셔야지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외래에서 암 환자분들한테 저희 골다공증, 특히 이제 뼈저기가 있는 환자들한테 골다공증 검사도 하셔야 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특히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폐암 환자들에게서 이제 골다공증이 많이 동반되는데 그들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항암제 자체가 이제 골다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특히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호르몬 억제 요법이 호르몬이 억제되면서 골다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립선암에서 호르몬 억제 요법을 쓸때 1년간 골밀도가 초창기에 첫 1년만 5에서 10% 정도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꾸준히 5년 이상 치료한 경우에는 2명 중 1명 중한 명은 골다공증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가장 큰 목적은 골다공증은 결국 뼈에 골절, 부러짐을 유발하고 뼈가 부러지면 수술도 해야 될지 모르고 통증이 심해지고 그 뒤에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제한되기 때문에 예방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미리 예방해야 된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대한골대사학회에서 이제 신문 기사를 낸 리포트인데요. 저희가 이제 골다공증이 있는 골절 환자 만 명을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만 명이 1년 내로는 5% 정도, 2년 내로는 10%, 3년 내로는 20%, 그리고 4년 내로는 4명 중 1명이 추가 또 다른 곳에 골절이 일어나고요. 특히 대부분의 경우에 골절은 추가로 일어났을 때는 척추, 그러니까 신경에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 부위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이제 암 환자분들께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암 환자분들한테 골다공증 치료하자고 하면 외래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건 절대 안할 거예요.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이렇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주는 의사가 오히려 좋다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예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골다공증 보시는 교수님들께서는 도미노 골절, 도미노처럼 다 부러진다. 또는 신호골절, 이게 신호가 돼서 그 위에 부러질 수 있으니까 잘 치료하고 예방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오늘 준비한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제 많이들 이제 외래에서 여쭤보시는 것들을 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물어보시죠. 얼마나 뼈저기가 실제 많은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우리나라 자료에 따르면은 진단 당시 초창기에 한 8.6%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 내 뼈에 전이가 있으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아플 수 있고 그리고 뼈가 부러질 수 있고 뼈가 부러지는 위치가 안 좋거나 전이된 위치가 안 좋으면 신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뼈에서 칼슘이 자꾸 녹아내려서 고칼슘혈증이 일어날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골전인을 보려면 어떠한 검사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진단받으신 초창기이기 때문에 심적으로 되게 힘든데 왜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기존의 차이가 있고 한 가지 검사로는 뼈저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뼈 스캔과 페트 CT를 적극적으로 둘다 검사를 해보고 그리고 이러한 뼈 스캔과 페트 CT는 이제 골전이가 있다 없다를 알아내는 거지 그 주변의 근육이나 신경이나 인대는 알수 없어서
정말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 결정을 위해서는 MRI를 찍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는 목적은 가장 빠르게 환자분들께서 아픈 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뼈가 부러지고 또는 움직이는데 제한이 있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의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안 하는 경우에 주로 이제 통증이나 암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하는데, 했다고 해서 바로 처음부터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주로 첫 번째 달에서 한 3개월, 그러니까 방사선을 한지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이제 지났을 때그 사이에 가장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주로 통증은 한 60%에서 80% 정도의 환자분들이 많이 좋아짐을 느끼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 조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크게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지속성 통증을 조절하는 서방형 제제의 약, 그리고 문득문득 나타나는 그런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속효성 진통제가 필요하고요. 암 환자분들에게 저희가 외래에서 골다공증도 치료를 같이 해드리려고 얘기했을 때, 갑자기 이제 왜 갑자기 골다공증 얘기를 하세요?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골다공증이 있으면 이암 치료하는 과정에서 암 치료가 골다공증을 많이 유발하기도 하고, 그리고 골다공증이 생겼을 때 척추나 이런 곳에 골절이 있을 수 있고, 그럴 경우에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충분히 먹는 약 같은 걸로 예방을 할수 있어서 미리미리 예방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 오늘 발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많은 환자분들, 보호자분들께서 이제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드시고, 특히 뼈저니가 있을 때 아프기도 하고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서 많이 고통받으실 텐데, 제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